아직도 추우세요? 안 추워요! 자, 그러면 우선 저희 멤버 한 명씩 인사를 한번 드려볼까요? 좋아요. 우선 아이사부터. 네네. 아이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테이씨 아이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테이씨 제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테이씨 리더 수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테이씨 호랑이 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테이씨 깜찍이 시은입니다. 깜찍해! 수은입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처음으로 들려드린 곡이 뭔지 아시나요? 런투유! 네, 런투유라는 곡이었습니다. 네, 여러분을 향해 달려나가겠다는 런투유처럼 요즘 K-뷰티, K-패션 이런 한국의 멋이 전 세계로 달려나가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 캐스트 사업에서도 전 세계 뷰티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아이템들이 출시됐다고 합니다. 네, 우리 멤버들도 패션 뷰티에 관심이 많잖아요. 맞아요. 요즘 관심 있는 아이템이나 스타일링할 때 특별히 신경 쓰는 부분이 있을까요? 저 있어요. 뭐예요? 저는 아무래도 저희가 공항도 많이 가다 보니까 공항 패션도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고요. 사복 패션에 신경을 많이 쓰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뭐죠? 저는 이제 무대 메이크업 할 때 이런 오늘 붙인 파츠 같이 포인트 주는 거 있잖아요.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저도 있어요. 저도 요새 모자에 관심이 또 많아지는 것 같아서. 아니, 안 그래도 오늘 쓴 이 베레모도 제 개인 베레모인데. 베레모거든요. 여러분 잘 어울리나요? 네! 깜찍해요! 깜찍하세요! 네. 또 이번 퀘스트 사업은 실력 좋은 셀럽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셔서 더더욱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됩니다. 네. 이렇게 보고 즐기기로 하는 캐스트 파크에서 우리 여러분도 재밌는 추억 꼭 만들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재미도 재미지만 알아가는 것도 캐스트 파크. 저희 무대가 끝나고도 쭉 즐겨주실 거죠? 예! 네, 저희 스테이씨처럼 MZ세대의 마음까지 사로잡는 캐스트 파크. 앞으로도 전 세계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날까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캐스트 파크처럼 매력적인 곡이죠. 스테이씨의 뷰티풀 몬스터를 전해드립니다. 관객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뷰티풀 몬스터의 킬링 파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킬링 파트 저는 아무래도 우리 세영이 파트가 아닐까 싶어요. 저요. 보여주시면 안 되나요? 네. 하나, 둘, 셋, 넷. 사랑이란 이름은 용기를 주네. 진짜 필요합니다, 용기가. 맞아요. 네. 아니, 또 뷰티풀 몬스터 하면 킬링 포인트 뷰문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것도 한번 다 같이 보여드릴까요?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Yes, I know. Yeah, no, I'm beautiful monster. 네, 그러면 여러분 다 같이 아시면 따라 불러주시고 즐겨주세요. 네! 하시는 분들도 함께 즐겨주실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바로 저희 뷰티풀 몬스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네!